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절지동물들 중에서 좀 유체들이 좀 많이 컸어요. 이제 사이즈가 좀큰 유체들을, 좀 넓은 사육장으로 옮겨줄 겸 새로운 사육장을 조성해 주고자 지금 사육장을 세팅 중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두 개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좀 지저분하죠, 앞에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좀 사육장을 몇개 바꿔주다가 영상을 찍는 거라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다 이제 세팅 끝내주면 한번 청소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제가 따로 먹이 주려고 빼놓은 미럼들이 아주 바글바글 있네요.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유목들을 잘라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팅해 줄걸 해놨고요. 어떤 통에다가 이제 옮겨줄 거냐? 이 지금 이런 통에다가 옮겨줄 겁니다. 이 플라스틱 통이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놨고, 그다음에 뚜껑은 이런 뚜껑.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촘촘히 있죠? 이 테두리, 초점이 안 맞냐?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해놨고요. 이쪽으로 이제 보통 수분이 증발이 되면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 뚜껑을, 구멍을 안 해놓으면은, 환기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뚜껑처럼 뭐 옆으로 해놔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좀 습도 빠져나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위로 좀 뚫어놓으면, 환기가 그나마 좀 원활하게 잘 됩니다. 저는 이거 지금 적재를 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공기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놨고요. 이런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방충망을 이용해서 환기가 더잘 되게 만들어 놓은 뚜껑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뚜껑을 좀 개조를 해서 더 만든 거고요. 환기는 이런 게 훨씬 더잘 돼요. 잘 되지만, 이제 이 방충망은 좀 큰 거미들한테는 이 거미들이 독리로 방충망을 뜯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뭐 그런 이제 좀큰 사이즈 거미들은 방충망을 좀 철사로 된 걸로 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철사는 아니에요. 알루미늄이고 이제 일반 이제 잡화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충망입니다. 스티커류예요. 스티커로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담아 볼게요. 일단은 저기 이 통에다가 바닥재를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바닥재는 이제 코코피트 바닥재입니다. 저는 이제 좀 코코피트랑 다른 걸좀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코코피트가 많이 들어간 그런 바닥재를 좀 쓰고요. 여기다 일단 이제 담아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다 담아주시면 돼요. 뭐 거미들 특성에 따라서 다 담아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거미들이 기본적으로 버러를 어느 정도 합니다. 특히 유체 사이즈 때는 생명성에 이런 야생에 호는 작은 거미들을 위협하는 생물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바닥재를 어느 정도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담아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이제 뭐 특성에 따라서 뭐 굴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나무일성 같은 경우는, 유목을 설치해주고, 뭐 버러성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좀더 깊게 해줘야겠죠? 깊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보이세요? 이 정도로 바닥재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다 늘 이제 타란툴라 유체들은 어떤 거미들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늘 거미들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자, 오너바분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유체치고는 꽤큰 편이에요. 원래 처음에 하면 좁쌀 유체거든요. 좁쌀 유체라고 사이즈가 한 0.6에서 1cm 미만의 그런 유체예요. 그래서 이만큼도 많이 컸습니다.
보면 체육장이 좀 작아 보이죠? 뭐 그렇게 작진 않은데 이제 더잘 돌아다니고 크라고 조금 넓은 사육장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사육장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네, 바닥재를 어느 정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준비해뒀던 유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넣어주느냐? 한쪽에다가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서 꾹 눌러줘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보통 나무성 유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유목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바닥에 틈으로 보통 들어가서 버러우를 하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특히나 오노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러우 성향과 나무성 성향을 둘다 지니기 때문에 바닥재랑 이렇게 특히나 유목을 같이 이렇게 좀 골고루 깊고 세울 수 있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고 바닥을 좀 단단히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조금 단단할 수 있게. 굴 파는 것도 좀 견고하게 팔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강하게 압력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재 공기순환이 잘안 되고, 쉽게 이 코코피트라는 거는 과일 야자수 껍질이거든요. 껍질이기 때문에, 아닌가? 야자수 껍질이랑 이제 저기 나무 껍질들을 가른 거기 때문에 쉽게 부패가 할수 있어요. 어차피 부패가 되는 건데 너무 꽉 눌러놓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면 쉽게 썩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공기순환을 할수 있게 적당히 압력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완성됐어요. 간단하죠? 심플하게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이 넣는 게 긴장됩니다. 이 굉장히 오노밥은 빨라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디 그러면 이 오노바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라이터가 보이는데, 아, 담배래.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비흡연자고요. 라이터는 그냥 환기구멍 뚫을 때 쓰려고 놔둔 거지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유목 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오노바분을 살살 밀어내면 돼요. 살살 밀어서. 이러고, 크죠? 좀 크죠? 자, 물리면 유체더라도 아픕니다. 살살. 자, 넘어갔죠? 넘어갔죠? 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직은 좀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되고 자리는 아직 안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고요. 오노밤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사육장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육장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간단하죠? 유체 옮기는 것도 쉽죠? 핀셋으로 살살 건드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땡! 제가 지금 오노바분이 6마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옮겨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육장을 갈아주고, 이제, 바닥재에 좀 부패한 것도 있어서 제가 신경 못 썼던 거미들도 좀 신경 써주고, 최근에 또 진해 메이팅을 시도해 본다고 또 메이팅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메이팅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메이팅 하려고 지금 쌍마다 다 넣어놨고요. 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뭐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죠. 짝짓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이렇게 거미들 관리를 좀 하면서 전갈도 관리하고 절지동물 두루두루 키우는데 오늘은 좀다 관리하는 타임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